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면서 약 1,7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해서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SVIP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까지 약 3년간 SVIP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사가지고 리뷰가 이렇게 지금 90개가 쌓여 있어요. 내돈내산하면서 이건 정말 좋았던 제품,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쇼핑하울은 케어, 색조, 자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보고 싶은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케어템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짠! 이 제품이에요. 진짜 제 채널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제품이 된이 모레모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는 이게 진짜 지금까지 몇 번째 소개를 했는지 약네 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나왔던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가 조그만한 용량만 나와서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용량으로도 나왔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이거 진짜 바로 사야 해! 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사를 하고 나서 집들이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들한테마다 항상 야, 트리트먼트 이거 써봐 하고 주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들 이거 써보고 야, 이거 진짜 미쳤다! 놀라곤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카드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말 많이 구매를 해왔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템은 다음은 짜잔!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얘도 이렇게 쭈글쭈글 해졌는데 제가 헤어 제품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는 편이에요. 이 커리실이 그 청담동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제품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쩌다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커리실 헤어크림이 무엇이 트리트먼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잘 모르고 샴푸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듯이 사용을 해줬었어요. 근데 사용할 때마다 느꼈던 게 와, 이거 진짜 정말 촉촉한 트리트먼트다. 어떻게 이렇게 유분감은 없고 정말 촉촉함만 가득하지? 너무 신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노워시 트리트먼트. 노워시를 바르고 씻어내버리니까 유분이 없지. 그래서 이거를 원래 하는 방법대로 노워시로 사용을 해보니까 오히려 너무 끈적끈적하고 리치하고 뭉침이 있어서 별로더라고요. 그냥 저는 샴푸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바른 후에 씻어내는 게 훨씬 촉촉하고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두 통째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앞서 말했던 요 모레모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요거는 처음에 딱 바르자마자 두피부터 해서 머리, 모발이 계속 푸들푸들 찰랑찰랑한 느낌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시시하고 약간 뜨는 머리 그런 머리에 차분함을 즉각적으로 수분감을 즉각적으로 충전해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유분기 많은 건 싫지만 수분감은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한번 사용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세 번째 제품 짜잔! 이거는 올리브영의 PB 상품인 슈렉팩이죠. 저는 슈렉팩을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해왔는데 그 슈렉팩들이 계속 발전을 해와서 지금 요런 뜯어내는 슈렉팩까지 나왔어요. 실은 이거 말고 원래 기존 버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새롭게 나온 버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제 얼굴에 솔직히 팩할 때 발라놓은 다음에 그걸 또 씻고 그 상태 스킨 로션 바르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바른 후에 이게 마르면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필 오프 팩이에요. 바른 상태에서 그냥 내할일 하다가 마르고 뜯어내기만 하면 끝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뜯어낼 때 여기 있는 피지들, 각질들이 한 번에 또르르 다 나와서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거에 전 제일 좋았던 점이 제 얼굴에 털이 엄청 많은 털보자거든요? 근데 이걸 뜯어낼 때 솜털들까지 쪽쪽쪽쪽 적당히 빠져서 매끈매끈 광이 나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다음 날에는 피부 화장했을 때 진짜 촥
달라붙는데 이런 게 아주 만족스러워서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쓰고 나면은 다시 재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제가 이거 에이플스킨의 팩도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사용감이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얘가 그 솜털까지 다 뜯어내주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걸 훨씬 더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다이어트를 해서 53kg까지 뺐었는데 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를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이어트 약들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해서 복용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약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니까 알로에 전잎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장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로에 전잎이 없는 그런 다이어트 약을 찾아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있길래 아 이거를 한번 먹어보면서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어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같이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색조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색조템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너무 유명해서 이미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짜잔! 바로 라네즈의 네오 쿠션. 이게 처음에 나오자마자 엄청 대란이었잖아요, 네오 쿠션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실은 그때는 올리브영에선 판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리따움까지 가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올리브영에도 이렇게 짠! 들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1위 쿠션으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번 5월 동안 프로모션 기획으로 나와가지고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정말 유명한 쿠션인데 뷰티 유튜버 하면서 느낀 건데 유명한 건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다. 매장에서 마스크 묻어나 없는 쿠션 뭐 있어요? 또는 얇게 발리는 쿠션 뭐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저는 붓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 네오 쿠션부터 보여줘요. 정말 얇게 자연스럽게 발리는데 코브록은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정말 신기한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오늘도 바른 건데 묵은 커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줘가지고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쿠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바른 날마다 사람들이 뭐야 오늘 피부 표현 왜 이렇게 예뻐? 하고 뭐 발랐어? 라고 물어보는 쿠션인데 그러면서도 마스크 묻어남이 없어서 진짜 깔끔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그래서 정말 많은 쿠션이 있거든요. 약 50개가 넘는 쿠션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라네즈 쿠션을 세 통째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결국엔 쓰는 것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네오 쿠션을 지금까지 세 통을 사용했었던 이유가 가벼운 발림성, 커버력이 되게 좋다는 점, 게다가 마스크 묻어남이 없다는 것까지도 있는데 또 왕왕 중요한 게 지속력. 올리브영 알바를 하다 보면 진짜 엄청 많이 움직이고 보충 진열하고 응대하고 정말 많이 바쁘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땀과 피지가 막 슉슉슉슉 올라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퇴근할 때 보면은 진짜 피부 화장이 멀쩡해서 뭐야? 이거 지속력 뭔 일이야? 그래서 이게 가장 빛을 발할 땐 뭐니뭐니 해도 진짜 여름에 기가 막혀요.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쿠션이라서 말이 정말 많아졌는데 그냥 쿠션계에서 얇고 가볍게 발리고 지속력 좋고 커버력 좋은 거 찾으면 네오 쿠션 이게 진짜 끝판왕이라고 자신합니다. 이게 이렇게 얇고 가볍게 발리는 이유가 보시면 조금 더럽긴 한데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서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쿠션을 톡톡톡톡 바를 때 정말 얇고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발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피부 표현이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짠! 이어서 라네즈의 네오 파우더인데요. 라네즈는 진짜 디자인을 참 잘 뽑는 것 같아. 네오 쿠션과 라네즈 파우더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서 귀여운 디자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이 파우더를 사용하게 됐었던 거는 이 네오 쿠션을 너무 잘 써가지고 그러면 이 파우더는 어떨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었거든요. 진짜 말모 일단 이 파우더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약 30%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와, 파우더가 이렇게 가볍고 얇게 보송보송하게 발리는 거였나? 그걸 깨닫게 해준 제품이 저는 이 제품이었어요. 저는 눈썹이 진짜 빨리 좀 지워지는 편이라서 항상 화장을 했을 때 눈썹 부분을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앞머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머리 이렇게 만지다 보니 이렇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파우더 처리를 해줘도 지워지는 제품은 어떻게든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네오 파우더는 마이크로 세븐 파우더라서 피지를 샥 잡아주기 때문인지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 맨들맨들해져서 피지가 없다 보니까 눈썹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돼요. 지금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입자가 곱고 부드러워서 완전히 수증기처럼 이렇게 샥샥샥샥샥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얇고 고운 파우더는 처음 봐. 이게 얇고 곱다 보니까 이걸 피부에 발랐을 때 진짜 포토샵으로 블러 처리한 것처럼 이런 요철, 모공 하나도 없어 보여요. 진짜 애기 궁둥이처럼 보이세요? 정말 입자가 얇아서 수증기처럼 표현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잘 쓰는 조합은 요 네오 쿠션이랑 요 네오 파우더 이렇게 조합을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바를 가서 일을 할 때마다 아림님 오늘 피부결 너무 예쁘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소름인 게 제가 이 네오 쿠션이랑 이 네오 파우더를 쓴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 오늘 네오 쿠션 바른 건데 하면은 그분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어떻게 다른 쿠션 썼을 때는 그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거 쓸 때마다 그 소리를 하시니까 진짜 소름 돋았어. 또 진짜 나뿐만 아니라 남이 봐도 피부 표현이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제품들이 지금 5월 동안 기획 세트로 나와서 한 달 동안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 세트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정말 해자롭죠. 쿠션 말고 이런 식으로 파운데이션도 기획 세트로 나왔는데 이 파우치랑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획 세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번에 워터뱅크 신상 나왔잖아요. 워터뱅크 신상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피부 화장 완전 찰떡으로 딱 먹게 해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아 여름에 피부 화장 찰떡 먹게 하고 싶을 때 바르면 딱이겠다 싶었어요. 이거 저번에 나왔을 때 신상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오니까 저도 신상 써볼 수 있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올리브영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셔서 바로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색조템은 짜잔! 컬러그램이 요즘 진짜 애교살, 음영 라이너들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신상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잘 쓰고 있는 애교살 라이너가 컬러그램 거거든요. 이거는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완전 제대로 잘 나와서 이걸로 애교살 만들면 바로 애교살 뿜뿜 너무 완전 커지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애교살 라이너를 만들어준 상태인데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러면 요거 새로 나왔던 이 음영 라이너들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20%, 30%, 그다음 70%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 20은 눈 밑 애교살 라이너 그리거나 아니면 간단한 쌍꺼풀 라인 만들 때 사용하기 딱 좋고 이 30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삼각존 채우기에 정말 자연스러워서 이걸 제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발랐다 하면 눈이 자연스럽게 촥 눈이 커져가지고 제 눈에 한 1.5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70%는 좀 많이 진한 컬러라서 이제 음영 아이라이너를 간단하게 샥 해주고 싶거나 아니면 점 만들어줄 때 사용하기에 딱 적합한 컬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정말 후회 없이 쓰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 30은 진짜 이 삼각존을 채워주면 눈이 정말 많이 커져가지고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삼각존을 채워줬는데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그램 진짜 요즘 열일하는데 절대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은 짠! 아이라이너. 웨메 아이라이너는 실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웨메 아이라이너를 쓰면 이상하게 본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이너 아니었는데 이거와 신상으로 나왔을 때 그 올리브영에서 일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이거를 테스트를 해주려고 이렇게 막 손등에서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테스트를 해주고 나서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지우려고 하면 웬만하면 아이라이너들 다 빡빡 하면 지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팍팍 해
해도 정말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좀 잘 안 지워지네 이러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와서 퇴근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지속력 진짜 소름이다. 좀 더 테스트 해보고 나도 한번 사볼까? 사봤는데 진짜 눈에다 그렸는데도 정말 안 지워져요. 진짜 번짐이 1도 없고 지속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여름에 정말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 근데 조금 되게 독특한 게 색깔이 되게 다 옅은 애쉬빛 아이라이너예요. 요즘 이런 컬러들이 되게 유행을 하는데 만약 이런 것 중에서 잘 안 지워지는 걸 찾고 싶다 하시면 매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자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파템은 조금 신박한 걸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파운데이션 스파츌라라고 해야 되나? 케이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스파츌라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아주 얇게 이렇게 샥 펴바를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피카소랑 함경식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살 마음이 없었는데 올리브영 어플 가서 후기들을 막 찾아보니까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역시 유명한 템은 유명한 이유가 있다.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파운데이션이 정말 얇게 펴발라서 피부 화장이 너무 자연스럽고 커버력도 좋고 찰떡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그냥 만펌이었고 내 얼굴이 식빵이다 생각을 하고 식빵에다 잼을 바르지 촥촥 최대한 있게 가면서 촥촥 바른다 생각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피부에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되게 좋게 표현되기 때문에 난 파운데이션 발랐다 하면 너무 두껍게 표현된다, 파운데이션 바른 거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완전 추천이에요. 이거 제가 겟레디미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메탈이다 보니까 그냥 물티슈로 샥샥 닦거나 아니면 알콜 수압으로 닦고 여기 케이스에다가 넣어놓으면 정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템은 짜잔! 필리밀리에서 나왔던 괄사인데요. 이건 좀 TMI인데 제가 얼굴에서 성형을 하고 싶어 하는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눈도 마음에 들고 코도 마음에 들고 입도 마음에 들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아빠의 얼굴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정말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형에는 조금 투자를 많이 해서 경락도 받아보고 입모드도 해보고 윤곽주사도 맞아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이런 괄사가 눈에 띄어서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괄사템들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물숯불 괄사도 있고요. 바이오일보에서 나왔던 이런 메탈 괄사, 이거 전에 받았었던 로즈쿼츠 하트 괄사, 마지막으로 여기 필리밀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괄사인데 이렇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사용을 해본 결과 가장 만족도가 크고 사용하기에 가장 편한 거는 이런 하트형 괄사들이 확실히 하기 편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필리밀리 괄사가 되게 크고 그립감이 이렇게 샥샥 톡 라인에 잘 맞춰져 있어서 얘가 제일 만족도가 컸었는데요. 심지어 다른 제품들보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걸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다만 이게 유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괄사 꾸준히 해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효과가 좋다면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5월 올리브영 쇼핑하울도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가지고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실은 더 사온 게 엄청 많은데 영상 길이가 진짜 3시간이 훌쩍 넘어버려서 그중에서 임팩트 있는 것들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내 돈 내 산으로 이건 좋았던 제품? 이건 좀 아쉬웠던 제품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힘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게다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에서도 많은 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